이번 시간에는 돌에 로프를 묶는 방법입니다. 보우라인 매듭법을 이용해서 묶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에 지고 있는 것이 짧은 줄이죠. 끝가닥입니다. 긴 줄이죠. 원 로프입니다. 원가닥이죠. 그래서 루프를 형성해 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짧은 가닥을 아래로 집어넣죠. 반대편으로 넣겠습니다. 반대편으로 넣었습니다. 돌을 당기니까 최대한 당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닥을 감싸야 됩니다. 반드시 끝가닥을 똑같이 11자가 되는 거죠. 평행선을 유지하도록 넣어주고 맞게끔 당겨줘야 되겠죠. 최대한 당겨주면 보우라인 매듭법을 이용한 돌에 로프를 묶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에 로프를 바닥에 깔아줍니다. 최대한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로프를 만들어줍니다. 고리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은 가닥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최대한으로 잡아당겨줍니다. 크면은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원로프를 반드시 감아야 됩니다. 감은 상태에서 구멍 속으로 넣어서 11자가 되죠. 지금 형태를 보면 11자가 되죠. 상태에서 잡아당겨주면 보우라인 매듭법이 되면서 이 돌을 로프에 묶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